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밤이 신발 홍지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걷는 의미의 변화, 그 중에서도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하느냐? 앞으로 쓸 책이 맨발 걷기의 의미입니다. 사회적 의미. 거기에 대해서 원고를 쓸 텐데요. 그 원고를 쓰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유튜브를 올리든지 유튜브에 올려갖고 그걸 다시 원고로 쓰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걷는 의미의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적 의미의 우선은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계급의 소멸입니다. 모든 계층이 걸어요. 또는 모든 계층이 차를 타요. 그러니까 이동수단이 다 똑같아진 겁니다. 과거에는 왕, 귀족, 양반 이런 사람들은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고 다녔죠. 그리고 평민들은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없는 사람들은 좀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차이죠. 그 다음은 걷는 것이 수단에서 목적으로 변했습니다. 걸으면서 소비한다. 과거에, 그럼 수단이 걷는 것이 어떤 수단이었냐. 어느 곳으로 이동한다. 전쟁을 한다. 돈을 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보부상 같은 경우, 장돌뱅이 같은 경우는 안동에서 서울까지는 좀 멀죠? 뭐 안동에서 제천이나 뭐 이런 정도로 이동하면서 당나귀나 자기가 몸에 지고서 물건을 지고 가서 그걸 교환하면서 돈을 벌었죠. 그래서 걷는 것이 돈을 벌고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죠. 걷는 것이 목적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삼남길을 걷는다, 스페인의 까미노를 걷는다, 아니면 맨발로 걷는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이지 걸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심지어는 걷는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도 생겼습니다. 이제 걷는 것 자체가 소비의 행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은 의료비 절감 및 예방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경제적인 건강수단이에요. 어디가 아프다, 병원에 간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요. 거기다 조금 더 아프다. 큰 병원 갔다 그럼 검사하자, 뭐 하자, 거기다가 좀 예방하고자 하면은 뭐 건강검진을 한다, 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수십만 원이 그냥 한 번에 날라가죠. 그러니까 건강한 것이 경제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뭐야, 고령화 시대예요.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는 골골대면서 아주 젊은이처럼 활기차진 않지만 최소한 덜 아프고 최소한 의료비를 돈을 더 적게 드리고 최소한 자식들한테 덜 패를 끼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걷기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 그러면 축구나 농구나 뭐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들 남들과 팀워크를 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면서도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 혼자도 할수 있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 그것이 뭐예요? 걷기죠, 걷기. 그 중에서도 요즘은 특히 맨발 걷기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걷기는 신체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에서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육체 활동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걷는 의미의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유튜브를 걷기에 관한 유튜브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